Hi guys, welcome to my channel.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입니다. 오늘은 제가 헤어드레싱 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머리 운빨입니다. 그런데 이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발은 스킨인데 밖으로 길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입니다. 그죠? 사이언스예요. 황사, 미세먼지, 햇볕 모든 걸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있죠? 이 예민한 모발 피부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결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샴푸는 밤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볍게 하세요. 밤에는 왜 해야 될까요? 밖에 미세먼지, 황사, 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모든 물질이 머리에 다 묻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샴푸를 하시는데 100% 말리고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세요. 그냥. 근데 가볍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거가 뭐냐면 집에서 쓰는 샴푸를 만들어서 쓰시되 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샴푸가 가짓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뭘 권해야 될지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과 이 바디 템퍼처와 사는 곳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홈메이드를 우선 권해 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목은 두피 청결, 혈액순환, 스트레스 날리는 거, 모이스처링 하는 거, 모발이 거치는 거를 샤이니하게 만드는 거. 오늘의 주제가 뭐냐고요? 머리빨이잖아요. 머리가 깔끔하고 샤이니하고 윤기가 나는 모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멀리서 봐도 아,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멋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멋쟁이가 한번 돼보실까요? 부엌에 있는 거 다 꺼내왔어요. 지금부터 홈메이드 샴푸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스푼이에요. 네, 커피 한 스푼, 올리브 오일 한 스푼, 허니 한 스푼, 샴푸 한 스푼, 물 세 스푼. 이렇게 하시면 녹아요. 이렇게 하셔서 녹으시면 많이 한꺼번에 많이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런 컨테이너에 담으셔서 냉장고 보관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샴푸를 가지고 물기 없이 드라이한 머리에 바로 사용을 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영상 보니까 하는 거 쉽죠?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두피 청결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비듬은 당연히 없어지죠. 이렇게 샴푸 하신다면.
모발 끝이 윤기가 흘러요. 푸석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오래 가요. 마지막으로 커피 향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돈도 절약되죠. 기분도 좋아지죠. 가려움증 없어지죠. 비듬 없어지죠. 그러면 탈모로 가는 길이 굉장히 더디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탈모 잡는 귀신 제가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리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뵐게요.